사장님이 열무 주셔가지고요. 지금 다듬고 있어요. 다듬어서 이거 열무김치인가요? 네. 오늘은 우리 열무김치 만들어요, 어머니. 일단 다듬은 열무를 엄마 씻는 거죠? 네, 씻어요. 다듬어, 다듬어. 씻어서 소름돋움에 절일게요. 일단은 씻어요. 두 번 씻을까요? 네. 소금에 한 30분만 절여요, 엄마? 네. 물 3컵에 반컵 밀가루를 넣었어요. 밀가루 풀을 쏠게요. 빨간 고추를 갈아서 넣으려고요. 깨끗이 씻은 고추를 씨를 빼요. 빼갖고 이제 믹서에다 갈을 믹서기에다 이제 갈을 거죠? 네. 네, 그러면 껐다가 양념할 때 넣을게요. 식혀서 식힐게요. 1시간 20분 절였는데요. 너무 절여진 것 같아요. 할 수 없죠, 뭐. 두 번 씻어서 소풀에 박혔다가 양념할게요. 고추하고 양파하고 가는 거예요. 네. 지금 열무김치는 양념 만드는 거죠? 네. 풀국을 조금 썼어요. 밀가루 풀. 네. 마늘 넣고 마늘 넣고 조금 남겨 마늘 넣고 파 초파를 썰었어요. 네. 초파 갈은 거예요, 엄마? 응. 네, 사과 갈은 거 넣고요. 바나나 액젓이 바나나 액젓이요? 응. 네. 일단 조금 넣어놓고 이따가 간을 다 갖고 조금 다 넣게 됩니다. 포도당이에요? 네, 포도당. 네. 이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다 저거 고춧가루 넣어요. 이 가루 고추도 하니까 색을 내려면 조금 내려면 고춧가루 넣어요. 오늘은 한번 길게 해봤어요. 짧게 자르지 않고. 열무김치 세 통이 완성됐어요. 엄마 거, 제 거, 딸 거. 맛있게 드세요.